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기정 통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의 경우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2028년까지 1,3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올해 들어 낮아지고 있죠. 단 양극재 수출이 14개월 만에 반등했고 전국 공정 업체의 3사 수준은 1분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네. 어제 저희가 뭐 이 시간에 2차 전지 네. 셀 업체들을 좀 위주로 봤는데 네. 아, 소재 쪽도 뭐 사실 뭐 셀이 안 가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부진해요. 언제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2차 전지는 사실 너무 지금 힘든 구간을 네. 가고 있죠. 특히나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22주 신저가를 보이면서 네. 도대체 바닥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관심권 밖에서 완전 밖으로 그렇죠. 멀어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에서 좀 벗어나다 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든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소재 종목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뭐 캐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수요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면서 또는 최근에는 그 원재료단에서 특히 양극재 쪽에서의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익성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또 늦춰지면서 이런 성장 섹터가 지금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줄일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의 가장 고민은 이제 배터리 성능 개선입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거나 성능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양극재 쪽에서의 사실 뭐 하이니켈 쪽에서 양극재 쪽이라고 한다면은 니켈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 성능에 대한 성능 개선 폭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음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 특히나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자급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노력으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가 네, 올해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주가는 상승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2차 전지 내에서 좀 다른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어렵겠지만 조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 이제 음극재가 관련된 배터리 성능 개선과 관련된 특수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2170 쪽 네. 배터리 만들 이걸 좀 개선시키겠다. 어쨌든 최근까지는 4680에 굉장히 주력하면서 성능이 좀 더 좋은 거에 집중해서 개발하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2170도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추구하는 게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네. 부분과 뭐 최근에는 건식 공정에 대한 부분을 도입 하는 부분에 대한 상황 그리고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사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뭐 신형 2170 배터리 쪽에서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스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거론이 됐었죠. 그중에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주전자재료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산 재료 소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피하게 되는 경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그 컨택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여기서 테슬라뿐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있고요. 현재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실리콘의 비중이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8%까지 비중을 차지해도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개선 배터리 개선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으로 눌려 있고 관심권 밖에 멀어져 있지만 간간이 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집니다. 이런 거 따라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 흐름은 어떤지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재와 장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좀 눈여겨봤는데 그중에서도 전극 공정 업체들의 수주를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는 다른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수주부터 물량이 나오는 시간이 가장 길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났을 때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업체인 P&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1분기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도 0.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의 선행 지표처럼 여겨지는 전극 공정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볼만하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C인데요. 화학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 여기에 유리기판 관련 부분까지 엮이면서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9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거래일에도 4.6%가량 상승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소재단에서는 EV 첨단 소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가량의 상승을 했던 기업이고요. 5월 30일 날에는 26%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가 프랑스 기업과 함께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관련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5일선 차트를 봤을 때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기업 같은 경우엔 바닥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장비 관련 기업들 일부 중심을 기업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먼저 보십니까? 네,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네, 대표 기업이 네, 대주전자재료.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2차 전지 네. 업종과는 꽤 많이 다른 네,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맞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채택을 이제 국내 기업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면에서 사실은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매출액이 크게 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단에서 큰 폭의 성장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은 전년 동기 네. 워낙에 기저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종목들의 기관 수급을 봤을 때 기관 흐름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관 수급 뭐 연기금도 최근에 네. 많이 수급이 들어왔네요. 지난주에 급등할 때 연기금도 수급 많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한번 대주전자재로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뭐 보세요? 네, 뭐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음극재 쪽과 연관시켜줄 수 있는 데가 도전재 쪽이다라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CNT 도전재라고 해서 사실 2차 전지 우리가 분위기 정말 좋았을 때 어찌 보면 네.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던 소재 쪽인데요. 나노신소재입니다. 네, 나노신소재 역시도 최근 이제 5월 달에 기관의 수급 그리고 최근에는 5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연기금의 수급이 동시에 좀 들어오면서 주가는 지금 10만 원대에서의 바닥을 단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에서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도전재에 대한 공급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 음극재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음극재용 단일벽 CNT 도전재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일벽 CNT 도전제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부분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재 쪽 단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수요의 대폭적인 추이 증가가 좀 크게 나타나야지 빠르게 개선될 수 그쵸. 있는 반면에 응급제 쪽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노신소재 앞서서도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서 주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뭐 올해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이 사실 워낙에 좀 좋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10만 원대에서 지금 3거래 연속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바닥권에서 2차 전지 종목을 조금씩 좀 담는다라고 하면은 나노신소재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음성차님께 네. 하나만 추가적으로 네. 질문 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려 있고 네. 소외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저희가 테슬라의 주가와 연관되는 경향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경향도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서서히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잡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 자체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워낙에 좋지 못하고 네. 테슬라 역시도 전기차에 대한 주가의 부양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오히려 다른 FSD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연동성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까지도 시장에서 같이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강한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단에서 계약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지금은 조금씩은 좀 보셔도 되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제 쪽에서 뭐 실리콘 응급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있죠. 이런 쪽에서 좀 오히려 바닥 잡아보자라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성욱 차장님께도 저희가 이슈 알려드렸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SKC. SKC를 지금 보고 있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가는 것만 보네요. 보시네요. 네. 근데 이제 SKC도 이제 동박 쪽이잖아요. 네네. 찾은 소재인데 이 동박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전체 시장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계속 이제 분기로 봤을 때도 뭐 가동률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기업들을 뭐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 전기차는 이 캐짐이라고 하죠. 어떤 대중화 되기 전에 약간 수요 침체 그 기간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동박 쪽뿐만 아니라 이 뭐 SKC를 예를 들면 뭐 동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영역을 좀 다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SKC는 이 화학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또 이제 최근에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처럼 이 여러 사업 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동시에 2차 소재 쪽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살펴본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캐즘 2차 전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그게 뭐 주가 안 가는데 면제부는 될 수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더 이슈가 있거나 실적적으로 뭔가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